자, 이 열림 2차 부등식입니다. 열림 2차 부등식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 열림 1차 부등식을 배웠어요. 열림 1차 부등식이 언제 나왔던 거냐,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럼 열림 2차 부등식은 뭐냐, 그냥 2차 부등식 하나짜리 푸는 것만 연습했었는데 그런 식이 이제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맞죠? 그거의 열림, 공통을 찾아라.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봐야 헷갈림이 적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직선 그려보라 보고. 자, 열림 2차 부등식은, 자, 일단 2차와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2차와 2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열림이라 하는 거는 식 두 개의 공통을 찾아라. 됐죠? 이런 거는 범위 찾기 쉽죠? 중2 때 그대로 나왔던 거고. 이런 거는 뭐야? 아, 쌤, 이거 두 근을 구한 다음에 사이값, 가장자리값 이런 거 이용해서 풀었잖아. 맞지? 그래서 정리한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건 계산 파트입니다. 이 연습량이 많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연습량이 적으면 속도가 늦어지는 파트예요. 그냥. 자, 열림 2차 부등식 풀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부등식을 풀어라. 그리고 공통 부분 찾아라.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위주로 보지 말고 계산력 위주로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쌤이 풀이합니다. 내용 한번 보세요. 어차피 내가 밑에 있는 확인체크 문제를 예전에는 풀이를 해줬어요. 원래 확인체크 문제를 풀이해주니까 확인체크는 밑에 비어져 있죠. 비어져 있으니까 애들이 앞에를 안 보고 적기만 적어요. 그래서 쌤이 위에 문제를 해준 겁니다. 어차피 거기 답 다 나와 있으니까 적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위주로 보세요. 맞죠? 실제로 계산 파트는 써보는 게 먼저인데 그래도 푸는 거 보고 정리 한번 갑시다. 1번 보면 위에 식 인수분해 됩니까? 위에 식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5. 자,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5 해서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맞니? 두 번째, 얘는요 인수분해하면 얼마 돼요? 3x2x 하고 여기 5 마이너스 플러스 1 뭐 이렇게 하면 나옵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뭐야? 여쭐 뚝쭐 뚝거리면 뭔데? 일단 뒤에 앉아봐야지. 자,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해보면 빠르게 구한다 했다. 자, 보다 해구하는 거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7과 5잖아. 맞지? 다시 얘기하는데 2차 부분이 어려운 거 아니야? 인수분해 말할 수 있으면 돼. 해를 구했어. 뭐랑 뭐? 마이너스 7과 5.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식의 해 답은요, 마이너스 7하고 5인데 0보다 크다. 이거 기역 모양이니까 가장자리 값이야. 맞지? 그러면 x는 뭐보다? 마이너스 7보다는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큽니다가 돼버려. 이해되겠니? 자, 니은 두 번째 거 넣읍시다. 3분의 5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지? 얘도 가장자리 값이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작은 거보다는 더 작고 큰 거보다는 커야 돼요. 3분의 5보다.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수직선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다. 수직선 그릴 때는 항상 같은 식에서 나온 답은 똑같은 높이로 그리세요. 그래야 헷갈림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봐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쌤 수저를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5.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려보면 니들은 색깔로 못하기 때문에요. 연필로 하기 때문에 높이를 차이 내라 했다 내가. 자, 쌤도 높이 와줄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큽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뭐하거나 작거나 x는 3분의 5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공통 부분이 답이 되고 이거의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죠. 맞아요? 자, 이 부분에 답만 적어주면 되죠. 따라서 요 색칠한 부분을 x라고 하고 x가 바로 옆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7이죠. 작다 또는 x는 뭐보다?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답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게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인데 실제로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애들 풀 때 초반에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인수분해 바로 되죠. ex-1의 제곱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3x x 이게 5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2 4 1 7 2 2 6 이거 5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혹시 더럽게 나와 있습니까? 2번에 두 번째 답이 더럽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얘 인수분 안 되네요. 인수분 안 되면 해를 구하기 전에 판별식부터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인데 이건 인수분 안 되거든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판별식만 써보면 D는 25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4입니까? 맞아요? 무슨 말 이해 됩니까? 자, 다시 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쌤이 우리 앞 전 시간 때 했던 겁니다. 다시 해가 없으면 이게 더 쉬운 거야 실제로. 다시 봅니다. 판별식 쓰면 25에서 얼마 빼? 48 빼는 거죠. 음수 나오죠. 맞지? 얘 지금 해가 있어 없어? 이거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죠. 그래프만 따진다면 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요 그래프 잠깐만 봐줄게요. 판별식 D가 0과 작다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없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얘가 0보다 크대요. 이게 0보다 크다는 말은 이 부분 전체 나죠. X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양수 나오게 돼 있어요. 얘는 무슨 말 이해됩니까? X축보다 붕 떠있기 때문에 X에 뭘 집어넣든 나오는 Y값들은 전부 다 위에 있잖아. 맞죠? 따라서 X에 뭘 집어넣든 0보다 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해가 X축과에 만나는 해가 없고 실제로 따지는 그래프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얘는 지금 쌤 답을 바로 적을 수 있죠. 어떤 실수?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나오는 Y값은 전부 다 뭐다? 양수다 이 말이야. 0보다 커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얘는요, 얘는 솔직히 이것도 쌤 그래프 그려서 보면 되는데 완전제곱식이죠. 판별식 D 0 나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분의 1이거든요. 맞니? 자, X가 2분의 1일 때 0보다 큰 부분 이거고 0도 되니까 얘도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저 2번 같은 경우는 1번도 모든 실수, 두 번째 것도 모든 실수, 공통이니까 답은 그냥 모든 실수가 되거든요. 자, 요거는 해로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도로 푸는 거죠. 다시 천천히 봅시다. 쌤, 요거 계산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지금 계산 문제가 아니지. 자, 얘는 판별식 써보면 D가 0 나온다고요. 판별식 써보면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하게 돼요. 중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얘가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대. 0보다 큰 부분은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의 값,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의 값을 다 모으면 여기 나온다고, 여기. 맞죠? 그리고 맞죠? 아무 숫자를 집어넣어봐. 20 보면 알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해를 구할 수가 없어. X축과 0점. 2차 방식의 해는 구할 수가 없어. 단,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붕 떠있더라 이 말이야.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모든 실수야. 그래서 1번도 모든 실수, 2번도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공통은 그냥 모든 실수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그냥 모든 실수입니다. 자, 3번 다 봅시다. 그래프 이어받고 3번은요, 자, 식 요렇게 3개짜리 요렇게 연속으로 나오면 어떻게 푼다 했어요? 요거 한번 푼다 했거든요. 알겠니? 자, 다시 얘기하는데 뒤쪽에 나오는 3단원, 대단원 3단원 파트부터는요, 이론이 중점이야. 그래프를 갖고 노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론이 중점인데 이쪽은 계산 파트라고요. 금방 했던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약간의 이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거는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봅시다. 자, 얘 첫 번째 얘부터 정리해 볼게요. 3번 얘부터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요, 자, 이거 쪽이 0보다 크죠. 저렇게 됩니다. 맞죠? 맞니? 두 번째 식 정리할게요.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요.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봐야 되는데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맞죠?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맞지? 그러면 판별식부터 써봐. 왜? 그래프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교점이 두 개 나왔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나오면 해 다 구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일단 이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 하면 양수 나오죠 이거? 맞지? 이거 무조건 해맬게요. X 추가하고 만나는 점 두 개야.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구해야 돼요. 자 이거 해구해 봅시다. 그 내용식 써야 되죠. 방금 내용식 쓸게요. X는 A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B 다시 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하면 1이죠. 2로 나눈 값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AC 하면 얼마 돼요 이거? 이렇게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아 얘는요 지금 해가 몇 개 나왔어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해를 인수분해로 푼 거고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푼 거고 해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야. 맞지? 그럼 잘 봐라. 쌤 그래프로 와줄게요. 얘는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으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거야. 쌤 이쪽이요 1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이쪽은 1 플러스 루트 6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어느 쪽이야? 이쪽이죠. 이쪽 X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0보다 큰 부분이 대응하는 X의 값은 여기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 얘 그래프의 답은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큽니다. 가장자리 값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두 번째 얘 풀면요 얘 인수분해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판별식 써봐야 되죠.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C죠. 맞지? 일단 확실하게 너가 알아야 될까? 지난번에 내가 수업할 때 한번 보여줬지만 제일 앞에랑 제일 끝에 부호가 다르면요 무조건 판별식 D는 양수입니다. 안 해봐도 돼 원래는. 알겠지? 자 지금은 양수 음수니까 무조건 양수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자 그래서 이것도 해보아야 돼요. 자 이거 해보합시다. X는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32죠. 맞죠? 이해됩니까? 81? 아닌데 다시 B제곱 49 마이너스 4 A C 플러스 30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나오냐? 인수분해 되나? 네, 발이 나면. 아 미안하다. 진짜 얘기를 해야지.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1이네요. 미안. 이거 0보다 작으니까 4의 값이죠. 미안합니다. X는 뭐하고 뭐 사이야? 마이너스니까 8 사이입니까? 맞죠? 이것도 실제로 그래프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뭐하고 뭡니까? 마이너스라고 8이고 이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아래쪽이죠. 아래쪽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x의 값들은 전부 다 여기 있잖아. 맞죠? 그래서 사이 값이라 본다 했잖아. 그럼 수직선 그어볼게요. 쌤 수직선 그으면요 자, 마이너스 1하고 8이 있는데요 1 플러스 루트 6하고 1 마이너스 루트 6의 대충 위치는 알아야 되죠. 1 마이너스 루트 6은 마이너스 얼마나요? 1점 얼마 나오죠? 맞지? 자, 1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6 나오고 얘 얼마? 기껏해봤자 뭐 3점 얼마니까. 그 다음에 여기 8 있죠. 자, 수익선 끌게요, 쌤이. 첫 번째 거. 얘는 가장자리 값이에요. 얘보다는요, 왼쪽. 그리고 얘보다는 오른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사이 값이죠. 얘는 이거와 이거 사이입니다. 자, 노란색과 파란색의 공통 부분만 답이 돼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뭐하고?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크고요 8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알겠니? 자 4번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이 조금 많죠? 계산이 많은 파트야 되냐? 자 4번 볼게요. 어떻게 실컷 놀다 가지고 학원만 들어오면은 졸기 시작합니까? 자 4번 봅니다. 내가 끝나고 나한테 계산 파트라서 크게 넘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되면 문제 많이 생기죠. 자, 부등식 파트는 어떻게 풀어요? 1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보통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하면 되죠. 이것도 사이 값으로. 맞죠? 그럼 x-1이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입니다. 그럼 양면에 1 더하면요, x는 4와 마이너스 2 사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요, 요거 양면에 2 곱하고 2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맞지? 이것도 인수분해 하면요, 2x x 여기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 하면, 자, 그래서 얘는 봐봐,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이 해로 나왔는데 0보다 크다니까 가장자리 값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답 두 개 나왔죠? 수직선 끄면요, 수직선 끄면 얘는 마이너스 2하고 4,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 아, 해볼게요 이제. 근데 이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좋긴 좋은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부터 4 사이.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니까 여기 색칠하고 왼쪽이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색칠하고 오른쪽이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공통 부분 두 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답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 쌤, 이거 답은요, x는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고, 마이너스 1에는 등호도 붙여도 되고요. 또는 x는 2분의 3하고 4 사이고요. 자, 2분의 3에는 등호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알겠니? 자, 지금 요거 연립이차분수식 간단하게 쌤이 정리해서 풀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익숙해져야 돼요. 이건 단순 계산 파트입니다. 알겠죠? 자, 옆에 있는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해가 주어져 있다 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된 건 앞에 것보다 훨씬 좀 간단하죠. 자, 일단 정리하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x-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맞죠? 이제 이거 답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해 두 개 나오면. 알겠니? 해가 한 개 나오거나 해가 없는 경우에서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면 좋고, 이것도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면 제일 좋고. 자, x는 마이너스 2하고 3의 사이값이죠. 첫 번째 식은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식 풀면요, 얘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다음 식 파트 인수분해 했었는데 이거 인수분해 합니다. 쌤이 지금 a 플러스 2x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이거 2 곱하기 a x 곱하기 x 앞에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면 x-2와 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그럼 이걸로 풀 수 있는 해는 어떻게 돼야죠? 두 개 중에 하나죠. x는 2와 a 사이입니다. 또는 x는 a와 2 사이입니다. 등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 붙여주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a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 맞죠? 근데 이거 두 개에 뭘 찾아야 돼요? 공통을 찾아야 되죠. 맞지? 그럼 첫 번째, 요 놈을 첫 번째 케이스로 해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조금만 집중해. 자, 마이너스 2하고 여기 3 있고요. 얘는 2부터 어디 a까지다 칩시다.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케이스로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2부터 색칠하면 안 되죠. 문제에서 색칠 등호가 없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랑 2부터 a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답 찾으면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2부터 나와야 되죠, 답이. 공통 범위가 맞니? 근데 여기 마이너스 2 나왔다, 맞지? 자, 조금 정시하라. 자, 그래서 얘 안 됩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됐는데 얘는 2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얘를 두 번째 걸로 정리하면, 보세요. A, 2, 마이너스 2, 3.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지? 당연히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딘지 몰라요. A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르는데, 이거 범위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돼 있잖아. 맞지?
그리고 A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다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범위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맞지? 그러면 A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야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맞지? 이해됩니까? 정의 되겠어요? 그러면 자 A 범위 찾았어요. 부등식 파트가 등호 붙이는 거 안 붙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A는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 위치에 가더라도 어차피 마이너스 2는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가도 어차피 답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다 A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거 문제 난이도 높습니다. 알겠니? 높은 건 애들 많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잡아놔야 돼요. 피곤한 건 알겠는데 쌤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안 나거든요. 내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부등식 파트가 내용이 쉬운 파트는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아 좀 재미없어서 안 본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나중에 문제 풀 때 너무 힘들어져요. 조금만 힘내서 보세요. 내가 했잖아. 처음 한 번이 힘든 거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인데 봐봐.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죠. 크다죠. 크다. 맞지? 맞니? 자 x제곱이 4 되는 값부터 찾자. 2랑 마이너스 2죠. 그럼 이거의 해는 첫 번째 식의 해는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바로 가장자리 값이니까 맞죠? 기억 모양. 2번 얘는요 인수분 해봐야 되겠네요. 쌤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7a가 연구가 작대요. 인수분 할게요. 이거 2xx 이거는 7a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여기 2a 나오고 여기 7 나오죠. 맞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더 있는 게 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a라고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겠네. 이해됩니까? 자 이거 인수분 했어요. 인수분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2x 플러스 7이랑 x 마이너스 a가 연구가 작다로 되어 있다고. 그럼 이거 다 정리하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7하고 a 사이에요. 맞니? 자 사이 값이니까 이걸로 통해서 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마찬가지 x는 마이너스 2분의 7과 a 사이입니다도 되고요. 또는 x는 a부터 마이너스 2분의 7까지입니다도 되고요. 아직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으니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성립하는 거 찾아야 되죠. 1번 조건으로 문제 풉니다. 1번 조건으로 풀면 수직선 끄면요 잡아 마이너스 2와 2 문제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고요 두 번째 2보다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1번이었죠. 자 두 번째 식의 첫 번째 식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대요. 마이너스 2분의 7은 이쪽에 있죠. 맞지? 이해돼요? 자 이거보다 크대 큰데 A가 어딘지 몰라요. A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 A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 A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맞지? 자 A가 어딘지 모르는데 봐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3뿐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요거 요거 사이에 있죠 여기. 맞아요? 자 이거 내가 수익수 조금만 더 크게 그려줄게요. 여기에 겹친 부분에 마이너스 3 있잖아. 맞지? 그러면 수익선 그리면 봐봐 A라는 값은 무조건 봐봐 A가 이렇게 내려오면 돼? 안 돼? 이렇게 내려와버리면 공통 부분이 이 부분이 돼버리는데 이 부분 안에 마이너스 3이 없잖아. 맞지? 그러면 A라는 거는 무조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A라는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아 A는요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A가 돼버리면 공통 부분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맞죠? 자 이제 A를 계속 옮겨옵니다. 그럼 A가요 만약에 마이너스 2자리 가면 되죠?
마이너스 2자리에 가도 어차피 마이너스 2 포함 못 시키거든요. 됩니다. 0자리에 가도 되고요. 1자리에 가도 되고 2자리까지 와도 돼. 자, 다시 얘기하면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A라는 놈이 3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야 안에 공통으로 만족하는 정수 뭐 있어요? 야 안에 공통으로 만족하는 정수가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의 공통이죠 지금 쌤 잡아놓은 거 요거와 요거 사이에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죠? 이 사이에 정수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가 마이너스 3까지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이너스 3보다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3 포함해버리죠 그래서 A의 값은요 3도 되고 3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내용이 조금 까다롭게 하는데요 일단 답은 나왔죠 2번 봅니다 2번 봅니다 자 X는 A와 마이너스 2분의 7 사이예요 자 만약에 20으로 정리되어버리면요 안 되는 거 바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2하고 2 가장자리로 갔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과 A로 가버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7과 A로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와버리죠 공통은 근데 마이너스 3 여기 있죠 맞지?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어요 해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1번 요 식은 쓸 수가 없고 이 식으로 정리했어야 됐고 이거와 이거 두 개 연립했던 이 그래프 모양을 보니 A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이 있어야 되고 계속 움직여보던 거니까 3까지 가도 상관없었다 근데 3보다 커져버리면 그 안에 3이라는 정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약간 난이도는 있습니다 이거 알겠죠? 어려운 문제만 보고 문제 전체 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내용은 조금 어려운 거 맞아요 자 그다음 2차 방식의 근 F 판별과 2차 부등식 돼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는 말을 우리 어떻게 판별합니까? 판별식 갖고 풀죠. 허근 나오려고 하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죠. 맞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허근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식 가지고 만듭니다. 판별식 쓸게요. 짝수. 4분의 D 풀면요. B 다시 제곱하면 4K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9입니다. 이놈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또 마찬가지 2차 식이죠, 이거.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잘 봐. 이거 0대기 하는 값.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풀바 2분의 3이죠. 맞아요. 풀바 2분의 K제곱이 4분의 9가 돼야 되니까 2분의 3 나와야 될 거 아니야, K는. 풀바 2분의 3이 나왔지. 그러면, 아, 해 구했으니까 사이 값이네. 그럼 K값 바로 나오죠.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면 인수분해해서 풀던지요 자 일단 첫 번째 식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입니다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이다에 실근을 갖도록 한다 했어 실근을 가지라고 하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이면 중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죠? 자 판별식 씁니다 자 판별식 쓰면 D는 K제곱 마이너스 4K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K-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 나왔죠? 0하고 4죠 그리고 가장자리 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는 더 작아야 되고 큰 것보다는 더 커야 돼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값 찾아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직선 정리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0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럼 공통 부분은 이것밖에 없어 그럼 답은 어떻게 돼야 돼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 X가 아니고 K죠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 되겠니? 자, 한번 더 봅시다. 계속 연립입니다. 그냥 이제 연립 방법만 알면
방법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는 건데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게 아까처럼 폐의 조건이 나오죠. 뭐 정수가 뭐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 그런 문제는 좀 어려운 케이스고. 자, 똑같이 봅니다. 둔각사각형이야. 둔각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중3 때 나오고 했던 거죠. 자,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둔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둔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일단 삼각형이 돼야 돼요. 맞죠? 자,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뭔데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변 세 개가 나왔을 때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은 작아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알겠니? 두 번째, 둔각이 되려면요. 가장 긴 변 언급이 하는데 가장 긴 변은 무조건 뭐 X보다 크다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피타고라스야 되죠. 자, 가장 긴 변의 제곱은 큽니다. 뭐보다?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요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은 큽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자, 요거 다 넘어옵니다. X제곱 X제곱 넘어가고요. X제곱 하나 남았죠.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되고요. 1, 1 넘어가죠. 얘가 0보다 작아요. 이거 인수분하면 x, x-4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x는 0하고 4 사이입니다. 자, 첫 번째 건 내가 정리하면 되죠. 자, 이거 x, x 날라가고 얘 이항하면 x는 2보다 큽니다가 되겠죠. 맞죠? 자,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것만 쓰는 거 아닙니다. 맞죠? 삼각형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둔각은 이건 각을 둔각으로 만드는 거고 이건 삼각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론,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수직선 꺼보면 어떻게 돼요? 0보다는 뭐하다? 크고 4보다 작다였고 하나는 2보다는 크다였기 때문에 공통범위 이렇게 나와서 답은 이겁니다. 되겠어요? 앞에 거보다는 훨씬 쉬운 겁니다. 중학교 거를 써먹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 요거는요 실제 요거 집중. 자, 딴 거보다 더 집중해. 이거는요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프 해석이라서 실제로 뭐 사이콘 얘네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고 매우 어려운 거 아니야. 한 번만 봐봐. 선생님 말하는 거 한 번만 보세요. 자, fx가 gx보다 크대요. 그럼 fx 그래프와 gx 그래프를 쌤 색칠부터 해볼게요. fx가 얘예요. 이게 fx입니다. 그 다음 gx는요 얘입니다. 근데 봐봐, 선을 이렇게 딱 잘라서 끄었더니 gx가 fx보다 크다라는 말은 y값이 더 크다는 말이기 때문에 위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gx가 더 커야 돼. gx가 지금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이 더 큰 부분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야. 이거 해석입니다. 해석. 식 적을 것도 없어요. 자, 다시 이거 해석이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르면 쌤, x가 요 지점일 때는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잖아. 맞죠? fx가 더 크죠? x가 이 지점일 때는요 노란색이 더 위에 있어요. 요 지점일 때도 노란색이 더 위에 있고 요 지점 넘어가면 파란색이고 이렇게 나오죠. 맞지?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gx가 fx보다 커야 돼.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어디예요?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해됩니까? 쌤이 요 노란색,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큰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때 요 x의 값을 문제에서 마이너스 1로 줬고요. 요때 요 x의 값을 문제에서 4로 줬습니다. 4로.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x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일 때는요 gx가 더 큽니다. 이게 끝이야. 다시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fx와 gx가 곱했는 게 음수가 돼야 돼. 자, 요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자, 보세요. fx와 gx가 되겠는데 fx는요 잘 봐라. fx는요 요 부분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죠. x가 요 부분에 있는 값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 나오죠. 5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5콤마 플러스 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요 부분에 있는 거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죠. 해당하는 값이. 맞지?
지금 문제에서 음수, 양수 구분을 해줘야 돼. 다시. 이 노란색은 X축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해줘야 된다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X색 값은 빨간색으로 색칠했고, 아래쪽으로 간 건 선생님 초록색으로 색칠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FX가 0보다 클 때는요, 봐봐. FX가 0보다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커야 돼요. 여기 3 있죠? 여기 마이너스 3 적혀 있어요.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잘 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입니다. 자, 똑같이 gx도 갑니다. gx. g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나눠놓고 봐야 돼요. 자, 뭔가? gx는요, 선생님, 이거 gx 또 새로 보고 합시다. gx는요, 요런 그래프입니다. 맞죠? 이거 x축 기준으로 딱 그어보면요, 0보다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나오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의 값은 여기에요. 맞니? 그럼 X는 당연히 어디하고 어디 사이입니까? 0하고 5 사이겠죠. 그 다음 0보다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따라서 0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커야 돼요. 아, X는 0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커야 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나눠놓고 이제 이 그래프 필요 없고 이것만 쳐다보면 되죠. fx랑 gx랑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다. 이 말은 두 개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달라야 되죠. fx가 양수면 gx는 음수. 또는 fx가 음수면 gx는 양수야 돼. 그러면 그것만 잡으면 되죠. 자, fx가 양수일 때는 gx는 음수. 요거 두 개 조합하면. 또, fx가 음수일 때 gx가 양수. 요거 두 개 조합했을 때. 나눠서 푼다고요. 자, 정리한다. 자, 얘는요. 수익 꺼볼게요. X는 마이너스 3하고 3에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요. X는 0하고 5가 여기 있죠. 0보다 뭐하거나 0보다 작거나 5보다 큽니다죠. 맞죠?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여기 나오죠. 여기. 따라서 첫 번째. 아, 이때는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도 되고 X가 5보다 커도 됩니다. 두 번째 커플을 볼게요. 자, 요거 두 번째 커 순위선 내리면 얘는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의 한계랑 그 다음 두 번째 0하고 5 사이의 한계랑 이렇게 되죠. 0하고 5 사이의 한계. 그러면 여기는 공통부분이 이걸로 나와요. 맞니? 그럼 이거 답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답은 X는 0하고 3 사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요게요. 답으로 정리되면 요거 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좋겠죠. 요거 두 개 한꺼번에 다 적어주면 돼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요. X가 5보다 크거나요. 또는 X는 0하고 3 사이거나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답 세 개 다 적어줘야 됩니다. 맞죠? 어차피 X가 마이너스 3보다 성립하고 5보다 커도 성립하고 X가 0하고 3 사이라도 성립합니다. 이 말이니까. 되겠니? 요거 조금 애들 헷갈려하고 초반에 잡히기 힘든데 그래도 봐놔야 되죠.